이 유닛은요, 시나이트라고 있는데, 영화 예술로 쓴다봤죠. 몸이 근질거려 못할 힘을 보여주면, 몸이 근질거려 못할 보여주면, 음식이 거기 있나? 영화 예술전이시여. 하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. 예. 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. 예. 참 특별한 그런 수송방식이죠. 좀 거리가 멀 경우에는 땅을 파서 이런 식으로 나와서 하는 특별한 만의 특별한 뭐 그런 기능이고요. 이제 수정선 사 설명했고요. 주인님께 충성을. 특별한 방에서 소울 브레드를 해가지고.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모두 쓸어버리자.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. 주인님. 목격은 비슷하죠. 이 주인님. 영광의 근원을 위해 심장이 두려워지겠어. 영광의 근원을 위해 다 그들의 영광을 위해 긴 고통을 안겨주지. 자신의 피를 써서 다 그들의 영광을 위해 영광의 근원을 위해 레벨이 그러니까 조금 그리고 이제 유닛이 좀 좋은 유닛 같은 경우 다크 시드를 자기 스스로 다 개발할 수 있고요. 물의 함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복제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이 복제가 돼서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모래 함정이라고 정말 강력한 그런 유닛이 되고요. 그러니까 다른 유닛이 되는 겁니다. 예. 비싼 유닛을 복사할수록 좋겠죠. 예. 질러 됐고요. 특별한 기술이 있는데요. 가시밭이라는 그런 기술이 있는데요. 이 가시밭에 걸리면은 예, 이렇게 데미지가 있고요. 그런 거의 주라기 원시전2의 이탱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뭐 이 정도로 이 유닛 설명이 끝나겠고요. 이제 뭐 화려한 전투 장면을 보겠습니다.